아니야 내 얼굴. 이게 내 얼굴이야 진짜로. 이렇게 생겼어. 얼굴이 요만하다고. 내 실물 봤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왜곡 없이 아이폰으로 사진 찍는 꿀팁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진짜 쉽고 간단한데 효과가 대박이니까 메모를 하면서 끝까지 보세요. 사실 그동안 아이폰 카메라 기능 사용법은 여러 번 소개해드렸잖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드디어 셀카 잘 찍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셀카를 못 찍는 똥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본인은 나 이거 너무 잘 나왔지 하면서 셀카를 보내줬는데 딱 보면 실물이 훨씬 나. 너무 안타까워. 그게 각도나 표정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로 셀카를 찍다 보면 렌즈 왜곡 때문에 얼굴형이 좀 이상하게 찍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내 얼굴이랑 뭔가 미묘하게 좀 달라 보이잖아요. 오이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셀카 찍을 때 왜곡이 생겨서 얼굴은 더 길어 보이고 코는 더 커 보이면서 코가 있는 중앙부 길이도 더 길어져서 뭔가 실제 내 얼굴보다 조금 노안인 것 같고 양옆으로 눌려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오이 현상은 사실 아이폰만 그런 게 아니고 갤럭시나 다른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왜 스마트폰 셀카에서 오이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것부터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폰을 비롯한 폰카는 메인 카메라로 광각 렌즈를 보통 사용합니다. 광각은 말 그대로 넓은 화각을 뜻해요. 스마트폰은 렌즈를 교체하면서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광각인 렌즈가 유리합니다. 그래야 셀카를 찍을 때 이렇게 뻗었을 때 가슴 정도까지 상반신이 보이면서 배경도 같이 촬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망원 렌즈로 셀카를 찍으면 이렇게 팔을 쭉 뻗어서 이렇게 찍어도 콧구멍만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가까이 찍히니까.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 광각 렌즈는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보이는 왜곡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사람 얼굴을 광각 렌즈로 찍게 되면 코를 중심으로 가운데 부분이 볼록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아이폰 13 프로에 들어간 3개의 후면 카메라로 찍은 결과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초광각, 광각, 망원입니다. 세 장의 사진을 나란히 두고 봐도 완전히 다른 게 느껴지시죠? 초광각이 될수록 코가 더 커지고 얼굴이 길게 왜곡된 볼록 튀어나온 느낌이 있고요. 망원으로 찍으면 왜곡이 없긴 하지만 피사체가 더 가깝고 평면적으로 찍히면서 눈, 코, 입 주변에 이 얼굴 모서리 여백이 훨씬 더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망원 렌즈는 초점거리가 멀어질수록 얼굴이 좀 더 커 보이고 좀 너부대대하게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얼굴의 움직임이나 이 입체적인 그 느낌을 다 볼 수 있지만 이렇게 한 장의 사진으로 얼굴을 담을 때는 그 모든 움직임이 그냥 압축된 평면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화각에 따라서 실물보다 얼굴이 길어 보이거나 실물보다 너무 얼굴이 크고 넓적해 보이게 나오거든요. 이건 폰 카메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촬영에 사용하고 있는 400만 원이 넘는 바디와 렌즈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왜곡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구도로 똑같은 사람의 얼굴을 촬영해도 렌즈 화각에 따라서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왜 오이 현상이 생기는지 이해가 가셨죠? 결국 실물과 가깝게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후보정이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폰, 갤럭시, 어느 폰이든 스마트폰 셀카를 찍으면서 가장 쉽고 자연스럽게 오이 현상을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소다 앱을 사용할 거예요. 소다는 아마 다들 폰에 깔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과하게 보정한 느낌은 좋아하지 않아서 보통 기본 카메라를 선호하는데 소다 앱은 제가 잘 활용하면 보정한 티가 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평소에 소다 앱으로 많이 보정해본 분들은 아마 능수능란하게 나만의 스타일로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보정을 잘 안 해본 분들은 제가 찾은 엄청 자연스러운 보정 설정 값을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그냥 그대로 따라하세요. 자, 소다 앱을 켰더니 제 얼굴이 나오고 있죠. 약간 오이 현상이 느껴지는데요. 얼굴은 길어 보이고 코는 왜 이렇게 크게 나오죠? 사진은 2D라서 얼굴의 모든 특징을 평면적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오리지널 모드를 선택하면 살짝 콧대나 전체적인 얼굴 라인에 진짜 살짝 자연스럽게 음영이 들어가면서 얼굴 모양을 잡아줘서 입체감이 생깁니다. 보이세요? 내추럴, 오리지널. 이게 엄청 미묘한 차이인데 확실히 달라요. 그 다음에는 필터에 들어가서 노 필터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이게 오리지널 모드 기본 필터인데 조명을 킨 것처럼 입체감 있게 얼굴 밝기를 올려줘서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오이 현상을 본격적으로 보정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진짜 내 실물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아시죠? 자, 뷰티 메뉴에 들어가서 얼굴형은 오리지널로 설정해주세요. 실물에 가깝도록 눈 크기도 0으로 설정해뒀고요. 저는 하나하나 설정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리려고 다른 기능도 다 0으로 맞춰두었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뷰티 탭에서 얼굴 짧게를 적용할게요. 왜냐면 지금 광각 렌즈 때문에 오이처럼 좀 길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효과를
15에서 20 정도 주면 실물이랑 좀 더 비슷해집니다. 이제 고급 뷰티탭에 들어가서 조금 더 세밀하게 만져볼까요? 저는 원래도 코가 큰 편이긴 한데 진짜 이 정도는 아니에요. 전면 카메라에서는 코가 너무 크게 나와. 자, 코 크기를 마이너스 25 정도로 줄일게요. 여러분은 마이너스 20 정도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코 전체가 작아지는 기능인데 원한다면 콧볼만 따로 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콧등이 제일 둔탁해 보이게 왜곡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도 마이너스 20 정도로 슬림하게 해줄게요. 코끝이나 콧부리도 따로 만질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코끝도 너무 퍼져 보이니까 마이너스 15에서 20 정도. 다 정말 제가 좀 미묘하게 조금씩 조정해주고 있죠? 소다앱은 이렇게 부위별로 세부 설정을 만질 수 있어서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 셀카의 오이 현상에서 제일 문제가 인중이 길어 보이면서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거든요. 인중도 마이너스 20 정도 해주면 끝입니다. 자, 이제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 볼까요? 아, 차이가 엄청나는데? 엄청나지 않아요? 진짜 깜짝 놀랐잖아. 조금씩 조정을 할 때는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엄청 달라졌더라고요. 이 정도면 렌즈 왜곡이 완벽하게 보정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울로 봤을 때 실제 제 얼굴이랑 좀 더 비슷해졌어요. 이제 여기다가 욕심을 조금 부리면 약간 평면적인 느낌을 없애기 위해 눈, 코, 귀를 살짝 키워주고 본인의 취향에 맞게 피부 보정 효과를 살짝 적용하면은 더 예쁘게 나오겠죠. 기본 카메라로 찍은 거랑 소다랑 찍은 거를 비교해서 몇 장 더 보여드릴게요. 기본 카메라와 소다, 기본 카메라와 소다, 기본 카메라, 소다, 기본 카메라, 소다. 오, 오랜만에 제가 셀카를 진짜 엄청 찍었습니다. 잘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영상으로 저를 보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에디터 H 좀 욕심 좀 너무 부린 거 아니야? 너무 과하게 얼굴 줄이고 쳐낸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전부터 항상 너무 억울했던 게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뭐 팝업 스토어나 행사가 있을 때 구독자분들이 전화 대표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얼굴 왜 이렇게 작아요? 라고 진짜 다들 깜짝 놀라시거든요. 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으면 이 렌즈의 왜곡이나 좀 평면적으로 보이는 현상 때문에 얼굴이 제가 되게 커 보이나 봐요. 근데 실물은 여러분 이렇다니까요. 저 정말 억울합니다. 소다가 제 잃어버렸던 얼굴을 찾아줬어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보고 나서 아, 나는 도저히 저렇게 하나하나 막 얼굴 짧게 하고 코 줄이고 이러고 귀찮아서 못한다, 벌써 포기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짜 간단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다의 새로 생긴 기능인데요. 홈화면에서 스타일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왜곡 보정이라는 스타일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보면 네 가지 중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골라서 1초 만에 실물 느낌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기본 왜곡 보정, 그리고 긴 상안부 왜곡 보정, 긴 중안부 왜곡 보정, 긴 하 상안부 왜곡 보정, 네 가지 중에 내 얼굴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이 코를 중심으로 중안부가 좀 크고 길어 보이기 때문에 중안부 보정을 선택해 볼게요. 자연스러운데? 뭐가 보정된 거지? 비포 애프터를 한번 볼까요? 아, 많이 바뀌었네요. 대박인데? 엄청 효과 있는데요? 근데 진짜 그냥 찍는 것보다는 이렇게 왜곡 보정을 한 버전이 더 자연스러워요. 아래쪽에서 왜곡 보정 스타일을 바꿔볼 수 있는데 자, 보세요. 하나씩 얼굴형이 좀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하나씩 해보신 다음에 제일 내 얼굴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스타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완전 꿀팁인데요. 프레임 끝으로 갈수록 왜곡이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상안부 왜곡 보정은 이렇게 이마 쪽에서 위에서 이렇게 앵글을 잡아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 찍는 셀카를 찍을 때 쓰면은 굉장히 그 왜곡 보정이 잘 되겠더라고요. 하안부는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찍을 때 이 턱 길이를 강력하게 잡아줘서 오이 현상이 확실히 사라집니다. 저는 일부러 엄청 아래쪽에서 좀 굴욕 각도로 찍어봤는데도 왜곡 보정을 하니까 훨씬 더 보기 괜찮아졌죠. 오, 비포 애프터가 많이 차이 나네요. 이 스타일끼리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이미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스타일인지 딱 아시겠죠? 마음에 드는 스타일은 즐겨찾기에 추가해주시면 페이보릿 탭에서 바로 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화장하는 걸 귀찮아해서 거의 민낯이거든요. 그리고 화장도 잘 못해요. 메이크업 기능에 제가 들어와가지고 아이라이너 BR3를 70 정도로 적용을 했더니 너무 자연스럽더라고. 내가 아이라인 그릴 필요 없겠어. 요거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다 따라오셨죠? 굿! 소다 앱의 기능이 워낙 많아서 얼마든지 더 예쁘게 보정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린 보정법의 핵심은 카메라 렌즈 때문에 생긴 얼굴 형태 왜곡을 교정해서 실물 느낌 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셀카 잘 못 찍는 분들한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지금 바로 소다 앱에서 왜곡 보정 꼭 해보세요. 그럼 또 다음 카메라 꿀팁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바이바이. 잘 나온 셀카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개흐뭇. 몹시 행복. 그니까 난 이렇게 생겼어. 이게 보정을 한 게 아니고 이게 내 얼굴이야. 그리고 이건 내 얼굴이 아니지.